안녕하십니까. 엑소호트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6.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6.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우선 먼저 그 2차 지진은 오전 9시 5월 14일 23분경에 4.0이 있었고요. 1차 후쿠시마 지진은 8시 58분에 6.0의 강진이 있었습니다. 지금 큐슈에서 다시 후쿠시마 쪽으로 좀 올라왔습니다. 지진이. 이것은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뉴질랜드의 지진이 이제 그 후쿠시마의 지진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뉴질랜드 법칙에 따라서 뉴질랜드의 과거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2011년 2월 22일 날 뉴질랜드 6.3의 강진이 난 보름 뒤에 3월 9일 날 미야기현에서 후쿠시마 안쪽 거의 그 근처입니다. 미야기현에서 지금 오늘 지진 난 곳도 여기 보시면 센다이에서 멀지가 않습니다. 저기 7.3이 있었죠.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. 올해 역시도 그 3월 5일 날 8.1 강진이 있었고, 3월 5일 날그 다음에 보름 뒤에 미야기현에서 7.0, 그리고 3월 20일 있었죠. 그 다음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미야기현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미야기현에서 그 4월 18일에도 5.8, 3.6 있었고, 계속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도 6.6의 지진이 있었죠.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진이 나면서 지금 이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에 발생했는데,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홋카이도 쪽, 아오모리 쪽은 이제 그 쿠릴열도와 알래스카 쪽이 치켜 올라올 때에 이쪽에 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큐슈 쪽은 남태평양에 진할 때, 그 다음 메인 그 컨트롤 타워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마리아나.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일본에 지금 나고 있는 이런 모든 지진들을 조종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곳으로 전 봅니다. 이 바운더리. 여기에는 이제 마리아나 제도도 포함될 테고, 뭐, 오가사와라 제도, 이즈 제도 포함되겠죠. 뭐저 이오지마도 포함이 될 테고요. 화산섬도 포함될 겁니다. 특히 그중에서 이 마리아나를 저는 이제 그중에 메인 컨트롤,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직접 파이널 어떤 메인 컨트롤러는 그이 마리아나 제도로 보고, 오가사와라라든지 이즈 제도는 그 마리아나 제도가 이렇게 움직이면은,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오가사와라 제도에 그 5월 9일이었나요? 그때 그 치치지마를 갔었죠. 이즈 제도의 하치오지마 이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제 지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제는 5월 13일 오전 10시 26분경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3.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. 진원의 깊이는 50km였습니다. 어제도 후쿠시마 앞에서 지진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진은 미야자키현이었습니다. 미야자키현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. 큐슈로 온 겁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이 후쿠시마 이 도쿠 지방에서 지진이 났다가, 여기서 지진이 났다가 다시 이 큐슈로 해서 이렇게 지진이 두번 발생을 하였습니다. 네, 지금 5월 14일 오후 12시 53분인데요. 현재까지의 5월 14일 지진은 총 6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. 먼저 5월 14일 오전 2시 55분경에 일본 나가사키 현에서 1.7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. 큐슈입니다. 큐슈에서 지진이 났고, 두 번째 지진은 이제 이시카와입니다. 이시카와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지진은 이제 그 미야자키현의 슈가나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. 역시 큐슈입니다. 그다음 네 번째 지진은 역시 큐슈입니다. 오스미반도의 이 동쪽 앞바다에서 났습니다. 오스미 반도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. 지진이 발생한 곳은 역시 X표가 되어 있는 이곳입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진은 말씀드렸던 후쿠시마에서 오전 8시 58분경에 6.0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. 그 다음에
여섯 번째 지진은 이제 오전 9시 23분경에 후쿠시마에서 역시 4.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주부지방에서 계속 지금 보시면은 5월 14일 오늘 오전 2시 23분에 난두 번째 지진이 발생한 이 이시카와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몇번 말씀을 드렸죠. 이쪽 해상에서도 지진이 날 수가 있을 확률이 있다. 이렇게 지금 방향을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이러한 만약에 이쪽 해상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동해안을 강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. 어제 아키타 말씀드릴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동해안에 특히 강원도에 영향을 줄 확률이 있습니다. 주부지방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. 최근에 주부지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후쿠이라든지 기후현, 나가노 쪽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요. 또 며칠 전에는 군마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. 그다음에 정말 우려스러운 이 시조카현과 이 야마나시 후지산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고요. 지금 이 주부 지방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, 그다음에 이 니가타도 제가 말씀드렸었죠. 이 니가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니가타 지진 말씀드렸죠. 1964년 6월 16일 날 니가타현의 아와시마에서 7.5의 강진이 발생해서 26명이 사망을 했었고요. 또한 2007년 7월 16일에 6.8의 강진이 발생을 해서 그때 그 니가타현 주에스 지방에서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이 주부 지방의 어떤 지진들은 우리가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. 또한 이 야마가타 역시도 이 니가타 옆에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야마가타 여기 지금 지진이 여기 지도에는 안 보이지 야마가타에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야마가타에서도 과거에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. 야마가타 해역에서 2019년 6월 18일 날 6.7의 강진이 발생을 해서 41명이 부상을 했었고요. 그때 당시에 쓰나미 경보도 발령이 됐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야마가타라든지 니가타 이쪽 라인의 지진들도 만약에 이 해상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바로 영향을 줄수 있는 매우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지진들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